뭐야? 젖됐다. 팥인가? 진짜로? 뭔 소리야? 어? 야 알바, 너 내가 아까쯤에 저기에 숨어있으라 했잖아. 너 왜 그 문 뒤에 숨어있어?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2019년 7월 2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우 팔로우 미. 하지 마세요. 와, 시커미 줄 겁나 한다. 와, 그 미줄. 미치겠다. 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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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줄이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온 사이에 얼마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금이줄이 엄청 많이 자랐어요.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누구 계십니까? 뭐지 이거? 여러분들,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뭐 이상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나 여기 지금 그냥 폐가 들어온 것 같아.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기운이 조금씩은 느껴지거든, 스멀스멀. 나 지금 폐가 온 것 같아. 지금 그냥 흉가가 아니라. 뭐지? 뭐 때문에 그러지? 계십니까? 때문이냐고? 내가 지금 팥 들고 있어서 그냐고? 팥? 팥 때문인가? 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모가
파스를 들고 다니라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 이게 파 때문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고모가 무속인이신데 꿈자리가 사납다고 저보고 포스를 좀 주셨거든요. 지니고 다니라고. 이 포스를 잠깐만 빼놔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빼야 되겠습니다. 어디로 들어왔어? 안 그러면 방송 진행이 안 돼, 지금 이거. 자, 여러분들 들어갑시다. 어? 뭐야? 뭐야? 젖됐다. 팥인가? 진짜로? 뭐냐, 이씨. 젖됐다. 뭐야, 저거? 뭐냐?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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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건? 수건이었어? 이게 움직였단 말이야, 분명히.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야? 응? 씨발다! 아!
거기 계십니까? 거기 계십니까? 누구세요? 뭐하세요? 수신해 그래. 수신. 제발. 어? 어? 지금 기운은 틀릴 것이 없어. 여기에서는 거짓말 똑같아. 이 밖의 기운은 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 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저 안에서 조금씩 틀려. 얘야, 나야. 어? 나야. 나야, 얘야. 어? 얘야, 나야. 그만 하지마. 떨어져. 얘야, 나야, 나. 날 울리지 마. 그만해. 그만하니까 그만하라겠다. 이 꼴에다 카메라 딴 데 비추지 마. 카메라 딴 데 비추지 마, 이콜이. 마이콜. 카메라 딴 데 비추지 마, 이 도라이 새끼야. 그러니까 주작이란 소리 맨날 듣는 거야, 4년 동안. 딴 데 비추지 마. 딴 데 비추지 마. 바로 열어, 그냥. 바로 열어. 딴 데 돌리지 마. 금이고 뭐고 다 치워. 다 치워. 그대로 비춰. 그대로 비춰. 어느 곳 하나 딴 데 비추지 말고 그냥 그대로 비춰. 이 또라이 새끼야. 그리고 문을 닫어. 뭐 때문에 그래? 내가 방에 들어가서 그래 지금? 어? 야, 야, 알바, 너 내가 아까쯤에
저기에 숨어있으라 했잖아 너. 왜 그 문 뒤에 숨어있어?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내가 아까 저기 부적방에 숨어있으라 했잖아 너. 너 문 뒤에 새끼가. 아! 어? 어?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열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픕니다. 이거를 열어야 하는 현실이 온다. 알아서 오네. 어? 알아서 오네. 거기 뭐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확인. 바로 확인. 마이콜 바로 확인. 줄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없어. 없더. 아무것도 없더. 그런데 귀신이요. 포시 있는데도 안 먹혀. 이건 귀신이요. 이제 그쯤만 있으면 됐지라. 포 때문에 그래요. 알았어라. 내가 우리 고모가 준 거라서 좀 소중히 보관하고 싶었는데 내가 알았어라. 알았어라. 해봅시다. 서로 자 서로 아이템 빼고 0카로 합시다. 연습으로 연습 카트로. 알았지라오. 아이템 점 말고 연습 카트로 합시다. 자, 얘기로 합시다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속 시원하게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올게라. 예? 그럼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오지라. 속 시원하게 얘기해 봅시다. 무슨 말이라도 좀 한번 해보시오. 그렇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무조건을 그렇게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아니면은 잠깐만. 아, 저 치킨 진짜 짜증나네. 와. 아, 저 치킨 소리. 아, 저 치킨. 언니 오빠들. 방금 전에 얘기할 수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 치킨 소리가 한번
하는 바람에 지금 뭐가 빠져버렸어요. 지금 듣기 싫었는가 아니면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했던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